중국 단체 관광객 3,000명이 인천을 방문해 남동체육관에서 한국 전통 혼례를 체험했습니다. 이 단체 관광객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후이제 바이오생물공학 기술공사의 직원으로 50에서 60대 직원 부부들 위주로 구성됐는데요. 이번 대형 단체 유치는 단일권으로는 인천시 최초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관광객들은 우리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중국에서 크게 히트한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인 송도 석산을 방문했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 관광객 유치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침체돼 있던 인천 관광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며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의 홍보 및 관람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